자, 이 선생님, 이거 지금 저 드론 방제 몇 년 차지? 지금 저희가 8년 8년 차. 네, 8년 차요. 뿌리고 났을 때 벼에 예. 약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충분히 묻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낮에는 몰라요. 해가 낮에는. 떠 있을 때는 모르고 이제 해 떨어지고 이제 저거 이제 하면은 약이 어느 정도 묻었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것도 이제 아침절에 이슬이 내렸을 때 이렇게 딱 보고 나면 약이 묻은 데는 표가 확 나요. 아, 그래. 예. 아, 그 느낌이 있구나. 예. 어.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드론에서 친환경 약을 쓰는 사람들을 거의 없고 다 농약을 쓰잖아. 예. 진한 농약을 쓰는데 그 그 예. 주변의 사람들과 서로가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니는 뭐 친환경 뭐 자다모일 사람이랑 써가지고 뭐 효과 있냐 없냐 그런 비난도 있을 수 있고. 예. 근데 그런 데서 8년 동안 오면서 잘 버티는 거예요, 뭐요? 그 사람들 화학농약 쓰는 거 쓰나, 저희 이거 자산농약 쓰나, 뭐 차이점이 하나도 없는데요. 하나도 없다고? 네. 그럼 화학농약 회사는 뭐야? 화학농약 쓰는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은 화학농약을 쓰니까 네. 써야지만 방제가 된다고 그걸 믿고 계시는 거고, 이걸 이제 효과를 안 보셨으니까 이걸 아예 사용을 안 하셨으니까. 근데 사용을 하고 나면 뭐 차이점이 없는데 굳이 그걸 사서 쓸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이점이 없다. 네.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100% 다 자단 농약으로만 한 게 아니라 일부는 자단 농약을 쓰고 일부는 화학 농약을 썼었어요. 아, 그렇지. 예. 근데 차이점이 없으니까 두 가지를 놓고서는 한 두 해 정도 이렇게 비교를 해 가면서 근데 차이점이 없으니까 이제 전량 다 바꿔 버린 거죠. 자단 농약. 아, 그렇지. 그럼 여기서 현재 하는 걸 가지고 좀 이렇게 배워서 따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때요? 글쎄요. 저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추천을 했었는데 그게 쉽진 않더라고요. 젊으신 분들도 아니 돈을 네. 갖다가 10분에 20분에 절약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이렇게 만들어서 쓰면 네. 별 다른 화학농약 차이도 없고 한번 해봐라 했는데도 그냥 알았어 이 대답뿐이지 어떻게 만들어? 라고 물어보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아, 이게 고정관념이 그만 힘들어. 네. 근데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먹물 이제 피해를 많이 보거든. 이제 그거 피해 없어요? 저희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없어요. 아, 지금 약을 타는 거예요? 예. 아, 여기 약통이구나. 예. 이 몇 리터짜리지? 예, 20리터요. 20리터. 예. 그리고 지금 뭐는 거예요? 유황이요. 자담 유황. 몇 cc? 500cc요. 500cc. 아, 아니, 300cc. 300cc. 예. 예. 이게 생수병 그 500ml짜리 보시면 예. 그 나벨 붙어 있는데 밑에 부분만 이렇게 쓰시면 이 정도가 딱 300ml거든요. 아. 그러니까 20리터에 300ml. 예. 300cc. 네. 근데 전에는 이제 처음에 1차 할 적에는 200cc만 넣었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모가지 다 올라오고 지금 이때는 이제 병이 이제 좀 심할 때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약 cc를 좀 제가 한 100ml 정도 더 올렸거든요. 아, 그러니까 200에서 300 사이에 쓰시는 거네요.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은행 삶은 물은 2리터. 2리터.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온 거구나. 예. 예, 예. 이제 농약병이 2리터짜리니까요. 예, 예. 거기다 그냥 한 병 해가지고 부어버리고. 은행은 직접 삶으신 거예요? 예. 겨울에 삶아놓은 거고. 아, 그래. 오일은 2리터짜리 해가지고 4등분해서 써요, 그냥. 아, 그러니까 500씩. 예, 500 정도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넣어서. 이건 물은 연수? 아니요, 저희는. 그냥 수돗물 써도 괜찮더라고요. 아, 잘 섞이고. 수돗물 써도. 예. 그냥 어느 정도만 좀 넣고요. 예. 이렇게 좀 한번 흔든 다음에. 흔든 다음에 이제 물을 집어넣으면 예. 잘 섞대요. 뭐 예. 엉기고 그런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아, 수돗물이 좋은가 보다 여기는. 저희는 엉기고. 지금 여기 자담 유황 자담 오일 함께 넣은 거야 다? 예. 아, 자담 유황 자담 오일 넣고 그냥 물을 채우는구나. 예. 흔든 다음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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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담 오일 자담 유황 넣었을 때 원액끼리 넣으면 약간 뭐 그 뭐야 엉김이 생기는데 그냥 흔들어서 대충 쓰는 거네. 예. 아. 그러니까 물을 이제 오일이랑 유황이랑 은행이랑 집어 넣고 물을 조금 한 2, 3리터 정도 예. 넣으신 다음에 흔들면 잘 섞여요. 아. 전혀 엉기는 게 없어요. 아. 엉기거나 되면 부을 적에 물적 연기는 그 저게 보이거든요. 아, 그렇지. 아니 물색깔 보니까 네. 물이 좋은 거야. 연기지 않고 네. 거품도 잘 나고.